자, 5번 봅시다. 자, 요게 2022년도에 1회에서 비슷하게 나온 게 있는 문제죠. 그죠? 계획 1일 평균 급수량 계산을 하는 거예요. 2022년 1회에서는 이 계획 1일 평균 급수량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그 목표가 되는 연도의 급수를 받는 인구수를 먼저 구하고 등비 공식을 이용해서 그 인구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계획 1일 평균 급수량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추정 인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온 걸 가지고 바로 1일 평균 급수량 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하루에 한 명이 평균 급수량이 380리터래요. 그죠? 근데 여기 인을 없애려고 하니까 인구를 곱해줬어요. 자, 여기에 급수 보급률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0.95 곱해주면은 우리 어떻게 나오나요? 네, 리터 퍼 데이로 나오는데 우리 리터를 큐빅미터로만 환산해 주시면 계산 끝나네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값이 네, 3.0685 큐빅미터 퍼 데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6번 봅시다. 자, 우리 염소 처리를 하는데 전염수 처리, 중간 염수 처리, 후 염수 처리가 있죠. 자, 우리 정수 처리 순서를 보면은 처음에 들어가서 착수정에서 수위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 정수 처리할 때는 응집, 침전, 여과 소독을 하죠. 자, 그래서 착수정에 들어가면 첫 번째 이제 어디에 혼화지에서 응집제 섞어주고, 그다음 플록 침전지에서 플록 형성지에서 플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침전지에서 침전시켜서 가라앉혀서 응집침전에서 제거를 시키고, 그 다음 여과지에서 여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소독지에서 소독을 시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침전지와 여과지 사이에다가 염소를 주입한 걸 중간 염소 처리라고 그러고, 여과지 이후, 즉 소독지, 여과지 이후에 넣는 거를 후염소 처리라고 그러고, 이 침전지 이전에 넣는 거를 우리가 전염소 처리라고 합니다. 전염소 처리에서는 주로 혼화지에 넣어요. 잘 섞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과지와 침전지 사이에 넣으니까 중간 염소 처리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7번, 하수도 관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오수관로는 계획 1일 평균 오수량 아니죠. 항상 여러분, 관로 할 때는 계획 이제 1일 최대 오수량인데, 요거 1일도 아니고 시간 최대죠, 그죠? 관로는 시간 최대입니다. 처리 시설은 1일 최대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볼까요? 관로에 역사위펀을 설치를 해야 될 때, 많이 설치하여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면 안 되죠. 역사위펀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할수 있으면 안 해야 돼요. 역사위펀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관이 이렇게 가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이게 역사위펀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손실이 많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해야 돼요. 3번, 함유식에서 하수의 차직관로는 우천식 계획 오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3번이 맞네요. 4번, 오수관로와 우수관로가 교차를 해서 역사위펀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자, 교차를 한다고 하면은 서로 다르잖아요. 하나를 관을 이렇게 교차를 해야 된다 그러면 관을 이렇게 역사위펀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죠. 이게 사이펀이고요. 역사위펀은 여기 거꾸로, 이게 역사위펀이에요. 그래서 뭔가 장애물이라든가 뭐 지하철 역사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겠죠. 이게 역사위펀입니다. 그래서 역사위펀이 할수 없으면은 위에 있는 건좀 깨끗한 거 우수로 하고 밑에 있는 게 더러운 오수로 역사위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수 간 거를 역사위펀으로 하니까 틀렸죠? 4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거는 3번이 정답입니다.